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명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이 방송이 생각보다 또 인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는 좋은데 사연을 안 보내주셔서 지금 문제가 크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사연이 굉장히 짧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아주 철학적인 고민들도 좋으니까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메일 주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번 방송 후기가 아주 길게 꼼꼼하게 왔기 때문에 축약해서 읽어드리고 또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 우울증과 중독형 도망자라고 이제 본인을 표현하신 분이거든요. 네, 읽어주시죠. 만성 우울증과 중독형 도망자 편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이 방송 잘 봤습니다. 세 분 진심으로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번 돌려보며 곱씹어 봤습니다.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생각 정리가 되니까 개운한 느낌도 받았어요. 이후에 김태영 소장님의 책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다에 나오는 감정 해소, 애도와 이별, 자존감 회복과 정체성 확립, 새로운 관계 맺기를 완료 또는 진행 예정입니다. 부모님에게 인정욕구를 포기하며 애도하는 과정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후련합니다. 또한 아침에 108배를 다시 시작했고요. 저는 이대로 괜찮습니다 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제 안에 있는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저에 대해선 우울증과 부정적인 감정을 끊을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자라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사회단체, 그러니까 촛불행동에서 제가 불편했던 부분은 앞선 이메일에 썼던 내용도 있지만 집회 참여하면 제 마음에서 타인에 대한 분노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사회단체 대신에 다른 방향으로 제가 사회에 기여할 단체에서 5월 말부터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에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압박감을 더 크게 받고 자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 칭찬 등 긍정적인 감정을 가족에게 표현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결혼 초기에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었어서 자식은 좀 더 편하게 살길 원하는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상황을 아니까 부모님이 이해됐고 궁금증이 풀리니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욕구가 강했을 땐 제가 할 말이라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관계를 끊는다는 생각도 내려놨습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까요? 글쓰기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생존 불안도 있지만 제 스스로 만든 기준이 높아서 제 글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게 더 컸습니다. 대가들의 글을 많이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회 비판 글을 많이 썼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알고리즘이 아닌 운영자가 글을 내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까 글을 더 쓰기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사업할 때부터 제가 설계하고 만들고 싶은 욕구가 컸습니다. 만드는 일은 몸을 써야 하는데 피부 때문에 거친 환경에서 일하는 건 불가능해서 프로그래밍을 알았을 때 이거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적성엔 잘 맞고요. 인류가 되지 않으면 또 일을 바꾸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엔 자기개발에 빠져서 인류들의 글이나 영상을 많이 봐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는 그런 콘텐츠를 멀리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제 자신에 집중하며 과정을 즐기려 하고 있어요. 저는 공부, 일, 인간관계에 부팅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제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기 전까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탐색을 오래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성과가 제일 좋지 않더라고요. 최근엔 공부나 일에 있어서는 너무 탐색하지 말고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제가 편한 사람을 만나도 처음에 말이 잘 안 나오고 버벅거려서 예전에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버퍼링 시간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시작해요.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건 어렵지 않은데 탐색을 좀 하는 편입니다. 어렸을 때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째, 제발 주말엔 마음 편히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 놀고 싶다. 둘째, 내 질문을 받아주는 환경에 있고 싶다. 현재는 마음 편한 게 최고다.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여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력서와 면접을 보며 취업 준비와 공부를 병행하고 있고요. 또한 기후위기, 상대적 불평등, 한반도 전쟁 위험 및 통일, 한국인의 행복 등 공익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밖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아서 꼭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웠던 적이 있는데요. 현재는 경험해보면서 좁히든지 찾아보든지 하자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께 감사드리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 주셔서 또 한번 감사드려요. 모두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주셨어요. 네. 이분이 저번 방송에 김태용 소장님 얘기 더 많이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뜻대로 해드렸는데 네. 해드렸는데 저희가 기분 상했을까봐 사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퇴고를 자기가 끝까지 못하고 신경 써서 쓰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혀 기분 상하지 않았고요.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선생님한테 다 시켰는데 맞아요. 그리고 댓글에도 어떤 분이 그걸 또 오해하시고 아, 왜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싶어 하냐, 이건 편협한 거다, 그걸 돌아봐야겠다, 이런 댓글이 또 달리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려가지고 네. 저희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이 그 저희가 지금 사연처럼 이제 정리해서 올렸는데 원래는 두 선생님이 질문한 거랑 해줬던 얘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길게 보내주신 거예요. 좀 중요한 내용들만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렸고요. 아까 좀 보시면서 더 해주고 싶은 조언, 그리고 질문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끊는다는 생각은 내려놨다. 근데 네.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관계를 끊는다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셨고요. 보니까. 근데 가족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저는 맞는 생각이라고 봐요. 어차피 잘 안 바뀌죠. 그래서 목표가 일단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사연 쓰시고 나서 어머니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네. 가족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네. 미움도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런 노력을 계속 하시면 되고요. 일단 목표는 어디에 잡아야 되냐면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는 것,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쪽으로 가족과의 관계 방식을 좀 조정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방식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화할 수 있어요. 어머니하고 제가 잘 통하면 그런 걸 통해서 전달을 하고 나한테 그런 비난은 하지 마라, 눈치 주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정중하게 요구하고 또 사연 들으면서 이해하면서도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일단 첫째 목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으로 잡고 두 번째는 건강한 소통을 하는 쪽으로 최대한 관계 방식을 좀 바꿔나가야 되겠죠. 비난 같은 거 적게 하고 공감 지지 많이 하게 하고 일단 남의 말 잘 들어주는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식으로 건강한 소통으로 조금씩 조금씩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요거까지는 왜 되냐 하면 가족이 안 바뀌어도 이건 해야 돼요. 부모가 특정한 방식으로 나한테 어떻게 대접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비난을 한다든가 입만 열면 근데 옛날 같으면은 도망치거나 막 싸우거나 하면 부모도 그걸 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둘 다 습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근데 만약에 내가 반응을 하는 걸 바꿔버린다. 도망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차분하게 그 얘기를 다 듣고 설명하면서 비난을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가벼운 자세로 그냥 그걸 계속 안 받아준다든가 화는 내지 않고 사실 상대방이 화를 내야도 재밌거든요. 하는 사람 입장에선 근데 반응이 시원찮게 나오면 제 맥이 빠진다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 그런 것들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도 바꿔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얘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얘나 같은 방식이 안 통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건강한 소통 쪽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가 일단 최종 목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내가 사람들 만날 때 좀 버퍼링 필요하고 시간이 탐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시작하시는 거 그런 시도 자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한 발 나아가자면 이런 경우들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함으로써 좀 어색해지는 경우가 사실 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이 부분이 힘드니까 이런 걸 좀 이렇게 배려해줘. 이거 너무 우리 사회가 받아줘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좀 눈치 보는 상황이 생기거나 약간 그쪽에서 좀 어려워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더 가져가면 좋냐면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는 내가 조금 느리게 하더라도
내 스스로 아, 나 느린 것 같아 혹은 상대가 어떻게 하는 것 같아 하는 상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약간 견디는 힘이 좀 생기면 이 말을 굳이 안 해도 이 버퍼링 자체의 속도가 내가 좀 조절이 돼요. 그래서 그냥 내 안에서 이런 불편함, 걱정, 급하게 나가려고 하는 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는 거, 이게 내 안에서 좀 더 조절되면 더 좋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들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 이제 소통이 더 쉬워졌잖아요. 그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는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 속도를 이 관계적인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기술로 네.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기술로 가져오면은 훨씬 더 좀 더 관계가 좀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글 쓰는 패턴을 보니까요. 말 뭔가 다 정리해야 말할 수 있는 성격인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대화할 때 그런 얘기들 꺼내거나 그런 게 쉽지 않다 않을 것 같아요. 네. 문장이나 이 매짐 자체가 보니까 엄청 깊게 고민하셔서 그게 딱 정리됐을 때만 딱 밖으로 꺼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자충우돌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까지 가면 제일 좋고 우선은. 이제 부모님하고 관계를 안 끊는다고 결정 내리신 거 이것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부모하고 연 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준이 아니고 지난 사연을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인정욕구 강했을 때는 할 말이 있었는데 지금 딱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 관계 안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왜 할 말이 없겠어요? 할 말은 또 잘 찾아가지고 하면 되죠. 말 많이 하고 사십시오. 네. 저는 이거는 약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글쓰기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자기가 스스로 만든 기준이 높아서 제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컸다잖아요. 네. 차이 비판 글을 많이 썼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운영자가 임의로 글을 내려서 기분이 나빠서 글을 쓰기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유를 두셨거든요. 이런 거 괜찮나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별로 안 좋죠. 네. 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너무 높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평가가 가혹해지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김지아와 아니야 김지아 이거 김지아 나쁜 놈인데 나는 왜 조정래만큼 이렇게 되나 이거는 글을 못 쓰는 거야. 네. 그럴 바에 안 쓰겠어. 이렇게 네.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왜 손흥민보다 축구를 못하지? 조기 축구에 하면서 네.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네. 조기 축구에도 충분히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은 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고 즐기고. 또 나름 잘할 수 있느냐지 뭐 여기도 있지만 대가들 글을 많이 보니 더 그랬다라는데 대가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건데요. 네. 이게 지난 시간에도 분석했듯이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어떤 기대 가장 부모님, 높은 목표치 부모님의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걸 수 있어요. 자기에 대한 너무 좀 강한 과도한 기대나 요구 그리고 그거에 기초한 자기에 대한 저평가 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앞으로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사연 보낸 거 보니까 네, 요 당시랑 또 지금은 또 다를 네, 것 같아요. 네, 다르니까. 네. 그다음에 뭐 입막음을 당하고 나서 글을 쓰기 더 싫었다는 것도 이럴 때 이제 더 글을 쓰고 싶어져야 돼요. 그렇죠. 더 아, 전투적으로 쓰거나 네, 투지가 올라가야 돼. 네. 어, 내 글이 이게 조회수 높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정권의 위협이 되니까 이것들이 갑자기 블라인드를 쳐? 그러면 딴 데다 쓰지. 내 블로그를 만들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보면은 제가 책을 처음에 썼는데 심리학자로 다시 활동하려고 할 때 아무도 내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 출판사 입장에서 무명에다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책을 내주겠어요?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자비 출판하겠다. 내 돈으로. 네. 그래서 제가 망했습니다. 파산했어요. 파산했어. 네. 그 정도 투진을 올라와야 된다. 아, 그렇지. 파산을 각오할 정도로. 파산을 각오할 정도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는 해야 글을 네.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투지가 올라가는 게 맞지. 그런데 아유 뭐 자꾸 이거 블라인드 처리해 내 거 잘라 뭐 안 쓸래 이러면 글 못 써요. 만약에 건강한 욕구였다면 네. 당연히 네. 이제 투지가 네. 더 올라서 네. 더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되는데 네. 네. 일단 시작 자체도 이렇게 지금 반복적인 경험들이 네.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시도해보고 잘하고 인정받고 그걸 하시다가 그 이후에는 대가들과 비교를 하시면서 아, 그 정도는 못 가겠어 하면서 이렇게 적는 요 패턴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은 뭐 그래서 정리를 스스로 많이 했다. 이제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투적이 네. 되냐 안 되냐 그렇죠. 이런 기준으로 자기의 마음 상태를 진단해 정말로 좋아하는 거면 그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108배도 시작하시고 저는 네. 이대로 괜찮습니다. 기도도 하신다니까. 네, 아마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방송 이 사연을 보내시면서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민을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돈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더 힘을 내서 앞으로의 그 계획들도 굉장히 좋은 계획들이 많거든요. 이런 공익적 네. 관심사에 대한 것도 네. 공부해보고 싶고. 그리고 특히 저는 이분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돈 아주 나는 상관없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살고 싶다. 이런 가치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배우기도 어려운 가치관이거든요. 본인이 선택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 연속 긴 글 쓰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보내주셔서 정성원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촛불전진 채널의 애청자입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채널은 꽤 많지만 김태영 상담소는 사회적 담론과 더불어 개인의 고민에까지 귀를 기울여 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고민일까 우려가 되어서 망설였지만 소장님과 촛불전진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글을 보내봅니다. 너무 힘들고 희망이 없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자살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인간은 왜 사는가, 존재의 가치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태어났는데 그럼 살지 죽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건강이 너무 나빠져 혼자 사실 수 없게 된 어머니를 모시며 저렇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하시고 간병인도 청할 수 있지만 제가 상황이 되어서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보육원에서 나온 자립준비 청년들이 연이어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 만약 그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힘들고 희망이 없는데 왜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말문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읽어보고요. 여러 관련 자료도 찾아보았지만 명쾌한 답은 얻을 수 없었어요. 차라리 제가 기독교도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소중한 것이고 힘들다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겠지만 기독교도도 아니라서 그런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삶의 이유를 존재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니까 혹은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롯이 한 개인의 입장에서 힘들고 괴로워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쓰임과 상관없이 생명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선생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일단은 김태영 상담소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사회적 담론과 더불어 개인의 고민까지 귀를 기울여주시면 고맙습니다. 자, 이 취지에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에 딱 맞는 질문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정말 풀리지 않는 고민. 이거를 절대 혼자 생각해서 찾을 수가 없는 답이에요. 근데 인간이라면 어느 순간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순간이 오신 것 같고 다행히도 그때 저희를 만나셔서 좋은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가장 그 명쾌한 해답은 우리 역시 김태용 선생님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기대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는데 오롯이 한 개인의 입장에서 힘들고 괴로워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말 자체가 모순적이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오롯이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괴로울 게 없어요. 자, 맨 앞에 너무 힘들고 희망이 없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 보통 뭘 가지고 힘들다 그럴까요? 혼자 무인도에서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우리 맹구 씨가 무인도에 혼자 살아,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네, 정글짐처럼 막 뛰어다니고. 세상에 나 혼자 사람인 거죠? 타잔처럼. 그렇게 살면서. 네, 왔다 갔다 해. 근데 다른 사람이 있어도 다 똑같아요. 말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뭐가 힘들다는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사나보다. 아, 미안, 맹구. 그렇죠, 그렇겠죠. 뭐, 폭풍을 칠 때 힘들고, 몸 피하기 힘들고, 이런 거. 없으면 좀 힘들고, 그러지만 인생이 힘들어서 죽고 싶어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인생이 뭔지 모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인생이라 고민도 안 하겠죠. 네. 또, 희망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절망할까요? 이건 전혀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집 걔도 지금 나이가 많아서 14살인가 아니라 죽을 때가 됐거든요. 희망이 없잖아요. 너무 태평해요.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표정 보면 순진무구하게 막 그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자, 근데 어쨌든 이게 사람이 혼자 살면 이런 게 없어요. 쉽게 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힘들고 괴롭고 희망이 없고 이런 게 없어요. 혼자 사는 경우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건. 근데 왜 이런 게 생기냐.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네. 다. 그래서 오롯이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럴 땐 인생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무인도에 사는데 인생이란 무엇일까? 목이 뭐야? 그냥 동물적으로 생존하다 죽는 것이지. 인생이란 말을 논할 것도 없고 삶의 의미가 있을까? 따질 것도 없어요. 기준이 뭐하고 따져요? 내 삶의 의미가 있었는지 어떻게 따집니까? 못 따집니다. 삶의 가치도 논할 수 없죠. 그걸 논하려면 반드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만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할 때 그 의미는 사회에 대한 의미예요. 내 삶이 이 사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었냐를 묻는 거지. 맞아. 나 혼자 사는데 뭐 의미가 있냐 없냐 누구한테 묻고 뭘 기준으로 따져요. 누구한테 묻어? 나 자신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는데. 아무도 못해. 걔한테 나 야 내 삶은 의미가 있었니? 그럼 걔가 멍멍 그러지 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철학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힘들고 괴로워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라고 할 때 그것은 항상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묻는 질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관계. 그것도 관계. 그리고 자기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관계요? 관계에 대한 기여도, 내지는 사회의 기여도죠. 그러니까 부모라는 사람도 그래요. 부모가 내가 삶이 의미가 있었다고 느낄 때, 죽을 때. 그럼 언제 느낄 것 같아요? 살면서 내 눈으로 소고기 엄청 많이 먹었다, 나. 원 없이 먹었다. 이러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내 삶은 의미가 있었어. 그렇게는 평가 못 하겠죠? 네. 부모도 죽을 때, 내 삶에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쓰는 거예요. 이건 딴 얘기 잠깐 해도 되나요?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지금 연락이 끊겼는데 왜 끊었냐면 어버이날 저희가 연락을 안 해가지고 매우 매우 화가 나셔서 카톡을 다 차단하셨거든요. 엄마 이 방송을 보면 꼭 연락 좀 주세요. 네, 차단 좀 풀어주시고. 그래서 내 삶은 이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저에게 하셨어. 근데 저는 생신은 챙겨드리는데 어버이날에 저희가 또 매년 그렇게 또 막 이렇게 알차게 챙기고 막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올해 어버이날에 유독 그 속상하셨나봐요. 최원 씨 풀려났잖아요. 아 이런 어버이날 선물이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합쳐서 진짜 어버이 같은 사람도 풀어주는데 아 그럴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계기인지 모르겠거든. 근데 부모님의 삶에서는 그런 어버이날 한순간이 나의 삶의 의미인 거예요. 를 찾는 거죠. 네. 느끼는 거죠. 마침 또 엄마 이 방송 보면 꼭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네. 부모는 결국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거기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즉 기여했느냐에 의해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미가 있니 이 가족에 그러면 쓸모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의미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버지 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먹여 살렸잖아요. 가족을 부양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삶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맨날 자기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집에 안 들어오고 바람이나 피고 내 삶은 의미가 있는 일은 없다 그러죠. 너는 아버지로서의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회를 기준으로 사람들은 그 의미를 따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사회적 존재니까. 그리고 자기 가치도 그걸 따라서 평가하겠죠. 내 가치가 있었냐 삶이 없었냐 가치가 있었다는 뜻은 이 세상에 도움이 됐다는 거고 내 삶이
가치가 없다는 뜻은 내 삶이 이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고 흔적도 남기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은 허무감을 느끼죠. 내가 왜 살았지?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에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때 이제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즉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 못하다고 느껴요. 그때 다음이 바로 네. 자살에 대한 네. 생각이에요. 이게 자살. 삶인가? 이건 네. 인간답게 사는 네. 게 아니야. 이게 진짜 사는 거야. 내가 왜 살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뭐 치열한 개인 간 경쟁, 공동체 파괴, 뭐 이런 것들, 돈에 대한 지독한 욕망, 뭐 이런 것들,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들, 그런 삶을 막 살다 보면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 거죠. 일단 공동체와 유리가 돼 있고 자기가 혼자 고독 고립돼 있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제공이 안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재미없다. 뭐 번거롭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자살 중에는 그런 것도 많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것도 맞아요. 이제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고. 네, 네. 그러니까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삶을 하찮게 해서 죽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네,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어머니 문제도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아무것도 못 하신다라든가 어머니가 뭐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게 상실될 수도 있죠. 나이가 많아서 치매가 오거나 하면. 근데 그 어머니는 어머니 혼자 내야 이 세상에 쓸모가 있냐 없냐 현재 시점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이 사람이 이 사회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쓸모가 있냐 없냐 따지면 애들은 밥 주면 안 되거든요. 집에 이런 거죠. 네. 사회 당장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밥 먹이잖아요. 네. 왜 그래요? 일단 뭐 사랑하니까 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키워내면 언젠가 사랑 부실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밥 먹이고 사랑한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밥 먹이고 사랑하면 나중에 윤석열처럼 된다면 누가 사랑하겠어. 밥도 안 주죠. 네. 그래서 현재의 쓸모 뭐 기여도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가 현재 사회에 그런 기여를 못 하시거나 혼자 스스로 혼자 생활을 할 수 없다도 하더라도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이 있고 또 사람들 사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동물과 다른 게 뭐냐면 동물은 그렇게 되면 바로 버려요. 도태될 것 같아요. 도태되는 동물을 네. 버려요. 무리에 도움이 안 된다면 버리잖아요. 그러네요. 인간은 그러진 않아요. 그 사람을 항상 사회적 존재로서 이해하고 네. 기억하면서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게 또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동안 가족에게 또 사회에 한 일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돌보는 것 이것 자체가 괜찮다면 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쓸모없으니까 고려장을 치러야 될 사람은 없다. 아 이건 일본 놈들이 많은 가짜 얘기라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그런 얘기군요. 네네네. 어쨌든 그 쓸모없어서 없어야 될 사람은 없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생명 유기체니까 존중받는 것도 있지만 동물 이제 죽이지 않듯이 그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받아야 되고 또 아이들은 그런 존재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방송에서도 저희가 이제 뭐 싸우는 심리학 할 때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네. 이게 인간은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게 모든 인간이 한 번씩은 고민을 하죠. 하게 되죠. 안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사실 다 하죠. 네.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본성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사회적 존재니까.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고민들을 다 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답들을 찾는데 네. 저는 이게 너무 공감됐어요. 기독교라면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가 하느님이 주신 목숨이니까 네. 다 뭐 쓰임이 있겠지 하면서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교인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가치관과 철학이 되시면. 근데 이분은 기독교도도 못 되셨다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답을 찾아 헤매다가 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답을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명쾌하게 답을 주잖아요. 네. 나름대로. 네. 네. 본인이 했을 때는. 근데 이분이 이거 여기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는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거 고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종교에 푹 빠지시거든요. 전 고민 많이 했는데 종교에 안 빠졌는데. 아 선생님 어떻게 이거 이분은 왜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을 접하시면 돼요. 이런 철학. 싸우는 심리학을 읽으시면. 그러니까 이걸로 합의가 안 됐구나. 종교보다 나아요. 종교는 죄송하지만 약간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네네네. 삶의 의미를 확실히 찾기 좀 어렵다. 물론 종교도 본질은 사랑이라고 봤을 때 그 사랑을 하라. 인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얘기는 결국 인간답게 살라는 얘기고 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죠. 그 자체로. 그래서 종교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뭐 하느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죽지 말아라. 이거라는 명제를 믿어서 좀 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네. 어쨌든 죽음의 수용소에도 나오는데 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음을 잘 이겨내고 삶을 사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공동체에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책이에요 근데? 그 히틀러 치아에서 그 유대인 수용소 있죠. 죽음의 수용소 거기 갇혔던 사람들을 다룬 건데 저도 안 읽어봤어요. 개랑 내용만 알지. 근데 여기서 1순위를 제일 잘 견딘 사람들이 사회주의자예요. 2순위를 잘 견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두 개 없는 사람들이 제일 못 견디고 자살하고 힘들었어요. 트라우마도 심하고. 그럼 왜 이 두 부류가 잘 견뎠느냐? 이 사회주의자들은 일단 공동체가 확실한 거예요. 안에 당 조직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당세포 생활을 해요. 막 회의도 하고 막 토론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일단 공동체 생활, 조직 소속감이 확실히 있잖아요. 종교인들도 종교 조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버티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자들은 정세 분석대예요. 지금 우리가 갇혀있지만 독일은 반드시 폐망할 것이고 여긴 해방될 것이다. 그럼 새로운 미래가 온다. 우린 여기서 죽지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다. 싸우는 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거기서. 그런 거 세상을 분석하면서 과학적으로. 네. 종교인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게 뭐 하느님이 이 시련을 주신 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기고 나면 뭐 안 되면 정 안 되면 난 천국이라도 가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의미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좀 버티는 데 도움이 됐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못 견뎠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여기서도 뭐 제일 하여튼 잘 버틴 건 사회주의자라는 건데 종교인은 조금 처져요. 잘 버티게 됐지만 이 사회주의자 그룹에 못 당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네. 않은 게 있어가지고 좀 과학적으로 인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막 저 신문도 보고 막 소문도 접하고 해서 세계 정세를 막 분석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에너지가 있었겠죠. 네. 자 어쨌든 그런 사례를 들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결국 홀로 고립돼서 고독한 생활을 할 경우 삶의 의미나 가치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거의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 네. 선생님도 얘기해 주시죠. 이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에 상담에서 이제 실존 상담 쪽에 속해요. 인간의 유명한 사람이구나. 네네네. 실존적인 고민들을 할 때 이제 이 실존 상담을 적용해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상담에서 이제 이분 만났다면 사실은 이제 인간 왜 사냐 이런 질문을 갖고 들어오면 이런 질문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답을 주시긴 했어요. 그 고민이 언제 시작됐냐. 이 고민이 왜 언제 시작되셨어요? 어머니 보고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이분은 어머니를 보고 시작하셨대요. 그러면 왜 그 어머니를 보고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현실적인 이런 내가 뭐 치고받고 내가 어떻게 하고 하는 거 할 때 내 존재를 고민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좀 답을 찾기 어려우면 이런 질문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면서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어머니를 보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어쨌든 큰 담론보다는 왜 살아야 돼 인간이 이거의 답을 찾다가는 사실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기준으로 인간은 그래 살 뭐가 없네 했는데 그냥 죽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아, 살 이유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신약이 개발됐어. 그리고 막, 아, 진짜, 나는 진짜 살 가치가 없어. 근데 갑자기 다음날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 이런 게 행복이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왜 사냐. 이거는 사실 그냥 살면 쭉 해야 되는 고민인가 동시에 답이 사실은 없다. 근데 이거에 빠지면, 현실적인 걸 오히려 못 다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물론 이 고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철학을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인간 뭐 인생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담에 오신다면 언제부터 그 고민이 드셨어요? 얼마나 답이 없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으면 그런 존재적 질문을 하시게 됐어요? 이런 것부터 사실 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어머니하고 자립준비 청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대요.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마음이요? 애들을. 맹구가 느끼는 마음. 너무 무력하죠. 너무 무력해지죠. 네. 다 준비시켜주고 도움도 네. 줬을 거고 그런데 네. 사회에 나가서 견디지 못한 거잖아요. 실제로 도움도 잘 안 주는 게 현실이었어요. 주지도 않네. 현실이 그랬어요. 이 청년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이게 이슈가 되고 하면서 많은 정책적으로 변화를 겪고는 있지만 그러면 같이 있다가 사회로 그냥 딱 배출되는 거예요. 네, 거네요. 미성년자 네. 될 때까지는 이제 미성년자니까 이제 보호를 받아요. 그 친구들이구나. 성인이 네. 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돈 얼마 줘서 내보내니까. 네. 네. 뭐 옛날에는 그 돈도 안 줬던 경우도 네. 막 있죠. 막막하죠.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보육원에 있을 땐 그나마 사람들 속에 있어. 네. 이렇게 있으니까 애들이 버티는데 홀로 사회에 던져지면 못 버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어쨌든 어머니나 부모님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허망함을 느끼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그래도 한때 어릴 때 보면 제일 위대한 분들이었잖아. 그렇지. 부모님들이. 근데 너무 초라해져 있어. 보면 슬프지. 말년이. 네. 그게 이제 너무 못 견디게 슬프고 인간의 삶이란 게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죠.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 사실 부모들은 잘 살긴 잘 살아야 돼요. 자식들한테 설사 뭐 전쟁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뜻깊게 살면 네. 자식들한테 그런 허무함을 주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은 그렇죠.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럼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삶이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가족이나 챙기고 살다가 점점점 한국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돈 못 벌면 인간을 막 취급하는 네. 노인들을 그 무시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너무 많이 빨리 망가져요. 노년기에. 돈으로만 평가받는 세상에서 네. 돈을 못 버는 노인들이 술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치매도 더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야 인간이 이렇게 살아봤자 열심히 살아봤자 말년이 저렇게 비참해지는구나. 네. 이런 데서 오는 허망함, 허무함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인생은 다 부질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러한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그렇죠. 만드는 네. 그것은 한국 사회 삶의 문제예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이 자, 삶의 그렇습니다. 환경. 옛날에는 예를 들어 공동체가 있었을 때는 노인들은 지혜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렇지. 지혜로운 어른들이었어요. 존경받았어요. 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애들도 돌보고 뭐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은 노인들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잖아요.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결국 이 사람이 아니라 네. 돈을 사람이 올려놓고 만세 부르는 이 물신숭배 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병폐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그런 어떤 비참한 인생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예전에 어떤 스님을 뵀는데 스님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환생을 좋은 환생을 하려면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막 서로 막 얘기를 한 거야. 시주를 많이 해야 돼요. 뭐 그런 것도 시주를 많이 하면 되냐 뭐 아니면 지금까지 이제 아주 그냥 개판으로 살았는데 그럼 나는 이제 그 기회가 없냐 막 이제 정말 편하게 그러니까 그 이제 스님도 뭐 이렇게 격식 차린 자리는 아니었고 되게 편하게 이제 하셨던 건데 그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하고 눈을 감느냐가 되게 중요하대요. 눈 감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근데 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살아온 삶을 어떻게 내가 느끼고 어떻게 그걸 생각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라는 것을 하고 가느냐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잘 생각하려면 실제로 잘 살아와야 되고 개뻥으로 그날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게 그 시계 파노라마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맞아요. 전 그걸 해봤단 말이에요. 경험을. 왜요? 제가 운전하다가 차 뒤집혀가지고 네.
교통사고. 어. 95년인가 4년인가 그래요. 젊었을 때죠. 네. 차가 뒤집혀서 옆으로 두 번, 이렇게 세 번 굴러나 그래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있잖아요. 부딪혀가지고 차 돌고 굴르는 동안에 인생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진짜. 진짜. 주마등처럼. 진짜? 그 순간 신기하더라고요. 막 지나가요. 막 지나가면서 이제 죽는구나 싶은데. 마지막 생각하셨어요? 뭐였어요? 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잘 살았다. 아, 잘 살았다. 아, 나고, 환생 각입니다. 아, 나쁘지 않아서 잘 살았다. 근데 아쉬워. 아쉬워. 아, 뭔가 좀 더 하고 죽어야 되는데 지금 죽으면 좀 아쉽다. 그 두 가지 느낌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정리가. 근데 내 인생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했어요. 일단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나쁘지 않아서 잘 살았다. 사회를 위해서. 근데 하나는 아, 아쉽다.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 아, 그러고 근데 보니까 이제 깼어. 그래가지고선 비틀비틀 차에서 나왔더니 수경이 막 달려오더니 진짜 오, 살았어요? 이 사람 살았네. 우와. 왜냐면 자기가 볼 때 차가 막 굴렀거든 몇 바퀴. 아쉽다는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다시 목숨을 주라던가. 아,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평가가 자의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평가가.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안 돼요. 자기가 조작하고 올 수 없어요. 나 사실은 잘 살았어. 훌륭한 사람 이게 안 돼요. 죽기 전에 막. 네.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네. 짧은 순간에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말년에 죽을 때는 되게 자기 인생을 평가할 때는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못 합니다. 거예요. 네. 네. 그때가 되게 중요하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 멘트도 굉장히 철학적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환승을 그때 했어야 되는데 죽어가지고. 아. 그지 몇 살이죠? 네? 몇 살이시죠 지금? 아니, 뭐. 완전히 잘 살았다까지 살게 하시려나 봐요. 부처가. 그런가. 네. 그 이제 이분이 어머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이거에 지금 빠지시면은 마지막 이제 어머니도 어떤 이제 마지막 이별의 장면이 있을 텐데 그때. 드릴 말씀이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사실 이제 주마등까지 스쳐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과 되게 좋은 관계를 했던 사람이 계속 말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고 엄마가 이 세상에 어떤 의미였고 어떻게 살아왔어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 이런 게 남겨져 있어 이거를 계속 말해주래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했더니 계속 말해주래.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이게 되게 슬픈 어떤 이별을 준비하니까 굉장히 되게 원론적인 고민이 들지만 이런 것들 좀 준비하셔도 좋겠다. 어머니의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그러면 중요해요. 자동으로 아 인간의 삶은 의미가 있구나. 적어도 엄마하고 내가 있는 한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립준비 청년들은 이분이 이제 이분 누구나 좀 굉장히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긴 한데 특히 이 뉴스에 좀 이렇게 마음이 동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봤으면 좋겠고요. 네.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가 이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 여러 행복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 보면은 워낙 다양한 게 나온대요. 행복한 순간 뭐가 있냐. 그리고 뭐 계층마다도 다르고 뭐 직업마다도 다르고 근데 공통적으로 딱 추출되는 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뭐 먹는 거라고 했던 거, 뭐 먹는 거 이게 무슨 거창한 게 아니라 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좋은 걸 나누는 이 마음 이게 행복이더라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자해 자살 얘기하셨는데 자살도 그렇고 자해도 굉장히 요새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자해를 멈춘 사람들을 연구한 거 거기에 보면은 거의 1순위로 나오는 게 결국에 이제 가족 나를 끝까지 이런 상황에도 만약에 그게 굉장히 이 사람 되게 힘드네 너 의미 없게 사네 그러면은 뭐 자해 계속하고 막 이러네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래 넌 그렇게 많이 하니까 뭐 삶의 의미도 그런데 뭐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나를 너가 존재가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믿어준 사람이 있었을 때 자해가 멈춰지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그걸 자각했을 때? 네 그것을 느낄 때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까 그때 이제 그걸 딱 영구적으로는 딱 느껴서 멈췄다 이거라기보다는 뭔가 돌아보니? 스며들듯이 돌아보니 그게 나한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스며들듯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런 거 중요한 것 같고 여기 사회구조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 좀 도와주는 거. 제가 좀 요새 왜냐면 오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 하니까 윤석열이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이상한데 나라에서 그 전국민 마음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준비를 되게 오래 해왔어요. 전국민 마음 사업? 네. 마음 사업인 거야 아마. 이거 예전에 윤석열이 얘기한 건데?
그 연속을 얘기하고요, 마음속. 아, 그래요? 네. 윤성이. 아, 이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어요. 뭐, 윤성열이 했다고 해도 뭐,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싶네요. 어쨌든, 서울시 청년 마음 사업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청년들 잘 하고 있는데,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형태를 갖춰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상담 받고 싶은데, 선생님 사실 저 돈이 없다. 뭐 이런 거 너무 비싸다 이런 게 하셨는데 뭐 많은 회기는 아니지만 한 8회기 정도 이렇게였던 것 같아요. 많은데? 전국민.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발달장애 있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이런 군한테 좀 집중됐다면 지금 진짜 완전 전국민이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네네.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 이게 한 7월부터 된다던가. 어디서 신청해요? 검색하면 나와요? 동사무소. 행정복지타운이라고 하나요 요새? 동사무소에 상담센터가 생기나 보네요 그러면. 거기서 신청을 받고 개별 사설 상담센터에 가서 할 수 있어요. 바우처를 주는 식이에요. 그래서 약간 지금 소득 수준 조금 있는데 많이 안 걸려요. 뭐 아예 무료인 경우도 있고 뭐 한 9천 원 정도인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좀 맨 처음 좀 급할 때 이렇게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참 네. 진짜 얼마나 우리가 대화할 곳이 없으면 전 국민 마음 사업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게요. 진짜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필요가 없는 사업일 텐데. 미봉책이죠. 네. 그렇죠. 그걸로 되면 미국이 제일 좋아졌어요. 다 되지는 않죠. 상담 제일 많이 한 나라. 그러네요. 네. 오늘 방송이 답변이 되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고민 이 사연이야말로 정말 미칠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살면서 그런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 이용해 주시고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은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됩니다. 이번 주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